안녕하십니까. 다들 인사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불기 2563년 4월 8일 음료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부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시고요. 누가 네, 그럼 다 같이 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불가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틀어주세요. 목탁에 맞춰가지고 다 같이 독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반야 바라밀 신관자제 보살인 마반야 바라밀 신경관자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어머니 공한 것을 비추나고 온다 고통에서 건지는 내가 사대자여 세기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도 공이여 이곳 새끼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낫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먹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어느 경계도 지그 경계까지도 없고 유명도 분명히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물도도 없으며 지혜도 전도 없는 일이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못 사는 반야 바람에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걸리더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여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 따름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따 주를 바라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과 아제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도회장님 계세요? 신도회장님. 신도회장 모시라.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오늘 많은 성불 받으시고 좋은 일 있으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순단 우리 회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승강하십시오. 예, 부산문화 자비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구입니다. 여러분 이리 좋은 날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축복 받으시고 많은 성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저 그 자비함 주지스님의 그 축사를 듣기 전에 청법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법가. 서서 자리가 협소하니까 서서 왕래 세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앉으세요. 앉고 잠깐 마음을 걱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입증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주세요.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은 날씨가 상당히 좀 근데 오늘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뭐 더우면 더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 우리가 시시비비 하면 참 안 좋습니다. 이제. 오늘 불기 1563년 기해년 음력으로 4월 초파일 오늘 서가원의 부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정말 이 뜻깊은 날에 많이 동참해 주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포망지의 무르기가 가고 있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요 자리를 같이 한 사부대중 모두 분들께 감을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기란 불멸기원의 주말인데 불멸기원이란 부처님의 열반연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가 지금까지 2563년이니까 거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80년을 사셨으니까 2600년이 정확하게는 264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 2019년하고 배우면 한 600년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난 데가 인도 땅인데 가피라라는 국이면 조그마한 나라가 좀 별로 크질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반환을 부왕으로 모시고 마야부인을 모후로 하여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태어나서 태어날 때에 천상 천하 온 누리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초파일이 되면 어김없이 등불을 밝힙니다. 그 우리 자비하면은 지금 한 달 전부터 등불을 쫙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연등 행사는 부처님 생존 시에 해왔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낮에는 꽃을 뿌리고 밤에는 등불을 달아 주변을 환하게 밝혀 부처님을 맞이했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왜 이 사바세계에 오셨을까요? 이것이 근데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연법을 했습니다. 인연법. 이 시간에 자비함에 계시는 것도 다 인연입니다. 그리고 자비함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인 자비를 베풀려고 해가 자비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 부처님의 사상은 자비가 없으면 부처님이 우리가 뭘 의지하고 갈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고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인연에 만나서 오늘 또 특히 더군다나 이 2060년 기해년에 오늘 이렇게 다 동참한 모든 분들을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한 시간 하려고 준비를 남았는데 한 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배도 고프고 지쳐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간단하게 부처님이 오신 이후에 2563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다소 좀 정신세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 정치, 모든 종교, 모든 분야가 지금 만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 법으로 정말 신심있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자비를 많이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씨앗은 열매가 돼가지고 결과는 그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욕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갈 것이고, 자꾸 안 좋은 입을 짓는 구업입니다. 입을 짓는 구업을 자꾸 짓면은 그 구업에 대해서는 총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 구원이 그 몸으로 짓는 것은 신입입니다. 그게 신입은 몸뚱아리 갖고 자꾸 짓는 죄를 모든 것은 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 업도 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구의 삼업만 잘 하면은 다음 생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광명진언을 책을 한 권을 지금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갈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가지고 광명진언을 많이 하면 극락가에 숨 닫고 길이 열린다 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앉아 다음 생을 생각해야 돼요. 다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있는 공덕으로 부처님 가피가 항상 충만해서 오늘 이후에 정말 좋은 날만 다 있도록 하고 마지막 좋은 곳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람은 반갑습니다. 바람은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바람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4월 초파리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이 여기 한자리를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서천 하늘나라 호명보살이 루빈이 꽃동산에 탄생하시어 나고 늙고 죽는 일을 살펴보시고 성을 넘어 왕궁을 떠나시었네. 오랜 시간을 두고 설산에서 돌을 닦으사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 되시고 중생을 건지시기 49회 구시나가라 살아 숲에서 세상이 생긴 아래의 성종승이요 천종천이요 신종신이 시어서 천지신명의 신앙대상 가운데서도 대법왕이시옵니다. 또한 꽃피고 새 울고 삼라만상이 넘트는 늦은 봄 첫여름 계절과 더불어 오래 오셔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자비와 지혜의 대강명은 삼천세계 무시금례로 사생육도 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사오나 중생은 무변하여 윤회 고통을 아직도 쉬지 못하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업보 중생들의 세계관 인생관을 인과 응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영원한 백업화신을 보다 더 비춰주시사 전쟁을 평화로 질병을 건강으로 가난을 행복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불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불하는 사람과 참선하는 사람들이 좋은 국토에 태어나게 하시고 등을 밝히기도 불공드리는 불자들의 나라와 가족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을 촉진시켜 주시고 나라의 영도자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힘을 주소서. 불교가 전승하던 삼국통일에 신라문명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아래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다채로운 축하를 받으시고 기도와 축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자,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